테라나칸의 가옥이 잘 보존돼 있다는 카통 빌리지를 찾았다. 전통 가옥을 감상하기에는 좀 산만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사실 뭘 봐야 할지도 잘 모르겠다. 마침 산책 중인 주민에게 설명을 부탁했다. This is very typical. This is their sign. Yeah. This is their, in our Chinese, this is their look. The routing. Arch. 페라나칸 가옥의 특징은 단지 둥근 창틀만이 아니라고 했다. 외벽에 붙어 있는 화사한 타일들과 처마 밑에 검정과 하얀색의 뾰족한 장식도 페라나칸이 사는 집의 특징이라고 한다. 현지는 직접 나를 데리고 다니며 페라나칸 가옥의 특징을 설명해줬다. 싱가포르를 구성하는 다양한 민족은 이렇게 서로 섞여가면서도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며 살아왔다. 캔디 본인은 정작 페라나칸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정은 싱가포르 민족 그 자체였다. My mother is Baba. Is Baba. Nonya. But it's not my real mother because my father got three. My father got three wives. First wife is a Peranakan. The second wife is my mother. So the third is Bye. 갈등이 없지는 않았지만 이제 싱가포르의 민족과 종교는 경계 없이 섞여 있다.